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서진이 당신이 가장 아끼던 자식이었어요. 그런데 그런 애를 이 회사에서 내쫓아요? 아버지,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난 너한테 기회를 줬다. 가서 네 죄 다 밝히고 그 죄값 받으라 했고 그걸 거부한 건 너야. 그거... 아버지,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. 무슨 할 말이 더 있어. 나가. 아버지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! 회장님, 지금 국세청에서... 국세청 조사 1국에서 왔습니다. 은혜숙 씨 되시죠? 그런데요? 자금 해외 도피,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. 아니, 이게 뭐야? 이제 네 어머니 때문에 회사 세무조사까지 나와? 당장 나가! 이 방, 이제 아버지 방이야. 야, 너 뭐 하는 거야? 네가 이러고 계속 회사에서 버티겠다고? 너 어떻게 할 거야? 책임져, 책임지라고! 당신 잘 들어요. 당신이 서진이 부회장 자리 그대로 놔두지 않으면 오늘 세무조사 당신이 엮여 들어가게 될 거예요. 뭐라고요?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. 엄마, 무슨 말인지 몰라요? 서진이 회사에서 내치는 순간 당신이 엮여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. 네가? 그 연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? 정말 인간들이 아니네. 빌고 쫓겨나도 모자랄 판에 서진이를 앞세워서 뭐요? 더 이상 이 두 사람한테 놀아나시면 안 돼요. 아버지가 모르셨던 일,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세요. 안 돼! What? 그 아이 앞길을 그렇게 많은 것을 못 알아서 이제 내 딸 매장까지 시키겠다고? 거기다 진짜 시간 내!